안녕하세요. 이재숙 변호사입니다. 건축사고, 자동차사고, 기차사고, 비행기사고, 의료사고. 단 하루도 사고 소식 없이 지나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사망사고도 많습니다.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여러 가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첫째는 그동안 돌아가신 분의 도움으로 생활을 해오던 가족이나 특정인들이 더 이상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. 둘째는 위자료인데요. 돌아가신 분이 사망 직전에 겪었을 아픔과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사고를 직접 목격한 가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 이외에도 배우자를 잃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손해, 부모를 잃음으로써 부모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손해 등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징벌적 손해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